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코네어 스팀다리미 GS55K라는 모델인데요. 현재 구매 시 사은품으로 코네어 보풀 제거기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코네어는 미국 소형 가정 브랜드 1위 업체라고 하는데요. 보풀 제거기의 특징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박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풀 제거기 모델명은 CLS-1K고요. 제조국은 중국. 한글 사용 설명서와 정부용설. 본 제품은 온오프 스위치와 3단 조절, 보풀 제거망, 뒷면을 돌려서 열어서 건전지 2개를 넣어 사용을 합니다. 이 특징으로 셀프 스탠딩 기능이 있고요. 넓고 강력한 테플론 스팀 열판을 사용하며 장갑과 다림판 보관 기능을 하는 3-in-1 내열 파우치를 제공을 하고 2-in-1 액세서리, 분리형 물통, 강력한 연속 스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면에는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40초의 빠른 예열 시간, 임팩트 사이즈, 수직, 수평, 다림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네어 코리아 트레이딩 주식회사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고요. 소비 전력은 1000W,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고요. 먼저 사용 설명서고요. 앞쪽엔 영어로 나와 있고 뒤쪽에 한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in-1 브러쉬로 두 가지 브러쉬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고요. 또 아까 3-in-1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 전용 파우치입니다. 코네어 라벨이 붙어 있고요. 세탁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끈을 조여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파우치 모양이지만 뒤집어서 은색 부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끼운 상태에서 장갑이나 다림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팀 다림이 본체입니다. 케이블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벨크로 케이블 타입이 있어서 선정리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는 상당히 긴 편이고요. 케이블은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에는 안전인증 표지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KC 인증 마크와 함께 욕실에서는 사용 금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코네어 로고, 그리고 전원 버튼과 스팀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상태 표시 LED, 위쪽은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스팀 열판이고요. 뜨거운 스팀이 나오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라는 안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결합 방법은 위쪽부터 당겨주면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고, 추가 브러쉬는 이 레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탈착을 할 때는 당겨주면 쉽게 탈착이 되고요. 이쪽에 물통이 있는데요. 물통은 이렇게 당겨서 분리가 가능하고, 저기 고무가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물을 넣을 때는 마개를 빼서 이 윗부분으로 물을 넣어주게 되고요. 물은 최대 200ml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수돗물은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준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전원을 켜면 깜빡이면서 예열을 시작합니다.
스팀 버튼을 누르면 스팀이 보이죠?